남편분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듯이 아내에게 불만이 좀 있다고 해도 이혼해봐야 아내보다 더 나은 여자 찾기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이혼한 선배들이 알려준 설문 결과를 교훈 삼아서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주말 부부의 세계 뭐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 참,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부부의 세계 12회를 보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김희애가 부부의 세계 12회가 가장 압권이라고 말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역시나 역시나 끝에 반전이 있네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지선우와 이태호가 서로 나눈 대화처럼 저희 부부도 자신에게 있어 결혼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눴을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지선우라면, 태호라면 재결합을 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 이혼한 사이에 함께 잠자리를 갖는 이유와 의미는 뭘까에 대해 아주 뭐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아내와 손잡고 함께 보는 즐거움이 이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하여간 오늘 주제는 우연히도 부부의 세계가 낙점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 부부의 재결합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해 전에 한 유명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 후에 재결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하는 설문에 이혼 남녀 대다수가 절대 없다라고 답했지만, 재결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이혼남의 비율이 이혼녀의 두 배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결합을 원하는 이유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뚜렷이 보였다는 점이죠. 이혼남의 경우는 전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어서 재결합을 생각하고 있다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게 무려 49%예요. 이혼녀의 경우는 55.2%가 자녀 때문에 재결합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난 내용이지만 설문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혼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혼남들은 전 배우자와 비슷한 스타일의 여성을 선호했고, 이혼녀들은 전 남편과는 전혀 정반대의 성향의 남자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들이 그냥 하게 질린 거지, 전 남편들한테. 남편분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듯이 아내에게 불만이 좀 있다고 해도 이혼해봐야 아내보다 더 나은 여자 찾기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이혼한 선배들이 알려준 설문 결과를 교훈 삼아서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 여기 아이들을 위해 별거 중인 남편과 재결합과 이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내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과 2년째 별거 중인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1학년 두 아이를 두고 있고, 아이들은 별거 초기에는 저와 지내다가 지금은 시댁에 있어요.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연년생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던 저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남편이 사내 여직원과 동료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에 불장난이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 한 번만 용서하자라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한 충격은 생각보다 쉽게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일 이후 매사에 무기력하고 정붙일 곳도 없고 마음이 공허해지더군요. 저는 쇼핑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물건을 사는 순간에는 남편도 아이들도 마음을 어지럽히던 모든 것이 잊혀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쇼핑에 몰두하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채까지 쓰게 됐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불어난 빚은
1억 원에 가까운 액수가 돼 있더군요. 별거가 시작된 것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친정과 시부모, 남편이 빚을 일부분 갚아주었고, 저는 그동안 가진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쫓기듯 친정으로 오게 됐죠. 물론, 제가 크나큰 잘못을 한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도 용서하고 넘어간 저에게 그리 매몰차게 대하는 남편과는 더는 같이 살수 없더군요. 부부라면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엄마인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시댁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 여직원과 관계를 끝내지 않고 몰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온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 돈을 벌며 남은 빚을 갚아 나갔고, 친정엄마는 다니시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려가게 됐고, 그 이후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부탁해서 3일 정도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있었는데, 반년이나 시댁에서 지낸 아이들이 아빠와 살기 싫다고 잠꼬대까지 하더군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니 먹고 사는 것은 뭐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낫겠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 지내기가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한창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에 이런 분란을 겪고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현재 양쪽 부모님은 재결합을 원하고 계십니다. 시댁에서는 바람을 피웠던 아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만 죄인 취급을 하며 재결합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아이들을 내줄 수 없다고 하시고요. 남편 역시 시댁과 같은 입장으로 재결합을 원하고 있지만 또 언제 바람을 피울지 저로서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빚도 상당 부분 갚았고, 얼마 남지 않은 빚은 앞으로 살아가며 갚아 나갈 생각이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사춘기가 일찍 찾아온 큰애는 저희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혼이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재결합 쪽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할까요? 이혼과 재결합,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분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짧고 간단한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재결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이 사연도 함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이혼 여성이고 자녀가 2명 있으며 재혼하지 않고 자녀와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외도했고 술 문제와 가정폭력을 일으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면서 생활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 2개월 전부터 전 남편이 찾아와 자신은 과거를 청산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도 있으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적당한 일자리도 없는 상태이고 남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집요하게 재결합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다시 합치자고 합니다. 한번 믿어봐도 될까요?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번 사연은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플하죠. 그리고 참 여성분의 마음이 안타깝고요. 이혼이든 별거든 특히 아내분들에게는 자녀 문제가 아주 약한 고리입니다. 아내를 붙잡아 두고 싶은 남편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결합의 실패 요인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이분들께 자신의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재결합 실패 요인 첫 번째, 부부 사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애시당초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있었겠죠.
앞서 말씀드린 두 케이스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외도, 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애정 결핍, 뭐 성격 차이, 신뢰 상실, 부부가 헤어진 원인은 중첩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결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는 재결합은 아나니만 못한 결정이 될게 분명하죠. 재결합 실패 요인 두 번째, 이전 결혼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조그만 상처에서 큰 상처까지 다양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도나 폭력 등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이러한 상처는 재결합을 해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 첫 번째,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아봐라. 부부 문제는 혼자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전문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부부 상담을 배우자에게 함께 받자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으로 재결합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알수 있겠고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부부 상담으로 마음속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심리적 상처까지 치유해야 합니다. 제안 두 번째, 배우자의 말이 아닌 행동을 봐라. 남편들이 자신의 행동이 변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가장으로서 내연 관계를 정리했는지, 가장으로서 직장을 구했는지, 또 술이나 폭력 또는 도박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고 치료를 받아왔는지도 살펴봐야 할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말뿐인 거예요. 아내를 또 속이려고 하는 거죠. 제안 3. 재결합의 이유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 그 불씨를 다시 피울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만을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도움을 위한 재결합은 곧 민낯을 드러내고 더한 고통을 줄 뿐입니다. 제안 4. 자녀들의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자녀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 남편과도 상의해야 해요. 재결합 실패 요인. 세 번째,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혼 후에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피처로 다시 전 아내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문제들도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내가 동정심으로 전 남편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될 일이에요. Like a Hellcat.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초혼보다 재혼이 어렵고 재혼보다 부부의 재결합은 더더욱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빠져나온 그 지옥 같은 생활에 동정심이나 남편의 설득에 의해 다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